안녕하십니까. 별맛이랍니다. 실로게이 더 푸르른 5월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천체만한 경및 광학용품 전문점인 썬포토에서 리뷰용으로 대여받은 셀레스트론 스타센스 8인치 돕소니아 만환경입니다. 반사만환경의 장점인 대구경을 극대화하여 안시관측용으로 제작된 돕소니아 형식의 만환경이죠. 별마실 TV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 할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인치 스타센스 돕소니아의 경우 정가 177만원의 제품을 124만원에 할인 판매 중이지만 본 영상의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106만 3천원의 가격으로 공급해드립니다. 아울러 좀 더 대구경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10인치 스타센스 돕소니아를 정가 대비 대폭 할인된 147만 7천원의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병행 수입품 수준의 가격으로 정품 AS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품질 보증을 통해 사용 중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파손 및 변형에 의한 수리나 부속 구입도 원활하기 때문에 꼭 정품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만환경으로 돌아오면 1960년대 말 미국의 존 돕슨에 의해 고안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형식의 만환경인 돕소니안 만환경은 누구나 쉽게 대구경 만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만환경이죠. 회전축과 고도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원하는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적도위처럼 고도각과 방위각 설정이 어려워 원하는 대상의 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셀레스트론 스타센스 만환경의 특징인 스타센스 정렬 도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만환경입니다. 초점 거리는 1200mm의 장초점 만환경입니다. 고배율의 대구경으로 달이나 행성부터 딥스카이라고 하는 성운성단 및 은하의 관측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만환경이죠. 셀레스트론의 스타센스 익스플로러 8인치 2 구성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장돼서 들어있는 박스가 두 박스로 나눠집니다. 예, 한쪽은 요 가대 박스고요. 그리고 하나는 요 경통 박스가 되겠습니다. 두 박스로 나눠서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통 아세이는 조립이 돼서 이제 큰 박스로 담아서 오는데 요 가대 박스 있죠. 요 가대 박스는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조립식 가구 있죠. 특정 대기업의 조립식 가구처럼 이 구성품 전부를 세워서 이제 요 받침대 고무발부터 해가지고 손잡이, 트레이, 그리고 기둥, 그리고 보강대까지 조립을 하셔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접안부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스마트폰은 별매죠. 예, 그리고 이 스타센스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뒤에 있는 레드닷, 요거는 다 별도로 이제 해가지고 요 주머니에 담겨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돕소니아 만환경 가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만환경 조립 부분이죠. 지지 부분. 예, 지지 부분이 요 이제 테프론 식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이제 닿으면서 돌아가는 구조죠. 상당히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단부 고정부인데요. 요거 이제 꽉 조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적당히 조이셔가지고 이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이 되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작은 힘으로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립하면서 깜짝 놀라시는데 보시면은 이 볼트가 많죠. 옆에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요. 이 밑에 또 세 개 잡아주는 게 있고요. 요것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이 잡아주는 거하고 손잡이 잡아주는 거 두 개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여서 이 바닥면만 총 10개의 볼트가 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보시다시피 5개씩 10개 총 20개 그죠? 그리고 이쪽 손잡이 2개 해서 24개의 볼트가 조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G5사 돕소니안하고 S사 돕소니안을 다 조립을 해봤는데 가장
조립 볼트가 많이 들어가는 가재입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차에 제가 몇 번 왔다 쉬었다 몇 번 했는데 튼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뭐 이제 댐핑 역할을 하는 고무가 있죠. 이게 말안경 딱 올리면 보여드릴 건데, 말안경 충전할 때 흠집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고무가 덧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는 말안경 구배에 맞게 이렇게도 돼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잘 돌아가고, 예. 그래서 돕소니안 가대 역할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정 볼트가 개수가 작거나 이제 주로 원가 문제죠. 예,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볼트를 뭐 여기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마무리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이 셀레스트론 스타센스 돕소니아는 예, 그런 거 없다는 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튼튼한 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요한 말안경 본체죠.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보시면 옆에 양 옆에 지금 이렇게 조이는 손잡이가 두 개가 있죠. 한쪽은 일반 손잡이고요, 조이는 볼트고요. 한쪽은 여기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쪽 가대에 여기 이제 올려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대부분 밑에 쏠렸기 때문에 이 돕소니안 가대에 장착을 하게 되면 기울어지게 돼요. 여기 접안 렌즈 있죠. 예, 접안 렌즈를 지금처럼 가벼운 렌즈를 쓰느냐 무거운 렌즈를 쓰느냐, 또 접안 렌즈부를 제거하고 카메라를 달게 되면은 또 무게중심이 또 변하죠. 수시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고정장치 스프링이 있는 게 왜 꼭 필요하냐면은 그 무게 변화에 따라서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무게가 좀 많이 기울었다, 한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얘를 꽉 조이면 되고요. 너무 꽉 조여서 안 움직일 정도다 그러면 좀 풀면 되겠죠. 제가 볼 때 돕소니안의 이 장치는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이 자체를 볼트를 풀어서 움직이는 구조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좀 불편하고요. 얘처럼 좌우에 조절 나사가 있어서 토크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한 방식이겠죠. 돕소니안 고르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지금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 있죠. 그리고 경통에도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찰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 상부에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가대 조립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 스타센스 도킹 스테이션과 아이핏을 담을 수 있는 그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립 볼트 및 렌치 그리고 드라이버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비닐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여분의 볼트도 지금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스타센스 사용하는 망원경에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가려놨는데 종이로. 예. 코드 스타센스 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코드가 지금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최대 5번까지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밑에 설명서도 있습니다. 예. 이 가대가 조립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가대에 대한 조립 설명서가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시고서 그림 보고 따라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단, 요, 이제, 예, 수동 드라이버로 조립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좋겠죠. 예,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액세서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드닷 하나 들어있죠. 이게 좌우 상하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거 이제 온오프 예,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좌우, 요거는 상하. 그 레드닷을 멀리 있는 대상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이 다이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 두 개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타센스 이 도킹 예, 스테이션이 들어있고요. 아이피스가 이제 셀레스트론 이게 옴니 아이피스 플랫셀 아이피스인데요. 셀레스트론의 중급형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번들 아이피스입니다. 번들 찍고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여기 풀리 멀티 코티드라고 되어 있죠. 예, 전면 다측막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렌즈가 3회 구성인데 이 3회 내외부 전면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장의 전체 면이니까 총 8면이죠. 8면 전부 풀리 멀티 코티드 전면 다측막 코팅이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마크가 없는 아이피스는 전면 다 찍는 게 아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요변, 예, 이것만 살짝 코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번들 찍고 상당히 괜찮은 아이피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촬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댑터, 예, 분리가 가능하죠. 여기에 이제 사진용 카메라 어댑터 T-Link을 장착하셔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서인데요. 포커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싱글 스피드 포커서로 되어 있죠. 예. 듀얼 스피드 포커스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여기 이제 장력 조절 볼트가 있거든요. 이 예, 볼트를 적당히 조여서 움직이면은 그런 대로 쫀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흐르지 않고 묵직하게 잘 움직이죠. 외관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 돕소니안 조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레스톤의 스타센스 익스플로러 돔 8인치 조립을 했습니다. 요 토크자지죠. 예, 요걸 두 개를 왼쪽, 오른쪽.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조이면은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회전 장치도 잘 돌아갑니다. 이 회전이 너무 가벼워도 그렇고 너무 뻑뻑해도 문제죠. 적당히, 왜냐면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아이피스나 이런 걸 이제 다 눈에 대고 볼 때 조금만 밀어서 움직일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버텨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아 다른 걸로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밀 때 비로소 천천히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안 움직여도 문제지만 너무 놀듯이 돌아가는 그것도 문제예요. 적당한 게 좋은 거죠. 내부를 보시면은 저 안쪽 깊이 거울이 있죠. 그리고 거울 가운데 동그란 그 점이 있습니다. 센터 마크가 있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광축 조정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인치 도읍이 가장 이제 딥스카이 천체 관측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즈가 8인치입니다. 8인치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입문자분들, 이제 성운성단 은하를 관측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사이즈가 이 8인치 돕소니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만 환경 및 광학기기 전문점인 썬포토에서 리뷰용으로 대여받은 셀레스트론 스타센스 8인치 돕소니안 만환경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총평해보면 가장 쉬운 발찾기 도구인 스타센스를 탑재한 대구경 돕소니안으로 달과 행성부터 심우주인 성운성단 은하 관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선택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며 리뷰를 마무리해봅니다. 만환경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